시간 참여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뭐 창업자로 이렇게 살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업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생태계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아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저께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배포하고 계시는 에코시스템 맵을 좀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맵에는 크라우드펀딩은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전히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불청객이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께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좀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일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K-크라우드펀드라는 이제 펀드가 하나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에서 LP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K-크라우드펀드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펀드예요. 근데 이제 그 GP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중개 플랫폼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 단어를 되게 들었을 때 이게 현주소구나. 네, 그래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네, 그게 현주소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주실 때 물어보시는 그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 되죠? 라는 질문들이 되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와디즈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뭐 알려진 크라우드 펀딩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회사들이 펀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뭐 킥스타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1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분 투자 크라우드 펀딩 오늘부터 시작. 그래서 여기 와디즈 나와 있죠. 그래서 1월 25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진짜 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면 시작이라는 말이 도대체 또 뭔가 그냥 제가 어디 가나 설명드리는 이제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은 대단히 기업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의 단어이고 거기서 내가 뭘 돌려주느냐 가지고서 뭐 기쁨 주면은 기부형, 이자 주면은 대출형, 그리고 제품 주면은 뭐 보상형, 그리고 증권 주면은 증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증권형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제도로서 좀 시작이 되냐? 돈을 받고 뭔가를 반대급으로 돈의 형태로 돌려주는 것은 수신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3년간 제도를 만드는 과정들이 뭐 있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P2P가 뭐 많이 생겨나면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권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기 전에 와디즈에서는 한 1000개가 넘는 회사들, 요즘에는 한 매달 한 100개 이상의 이런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아시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 뭐 영철보라던가 아니면 또 스타트업 중에서 리니어블이나 뭐 제노플랜 이런 회사들이 진행이 되고다가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증권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모에니케라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하는 회사고 지금 이제 투자도 받고 난 다음에 전국 랠리를 하면서 또 우리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가 모집이 됐었고 그리고 인진이라고 하는 연합화력이라는 그 기술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처음 만났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이런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웠었고
저는 뭐 금융기관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 일을 창업자로서 크라우드펀딩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뿌듯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만한 곳이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입니다. 또 되게 어저께 와가지고서 들었던 소식이었는데 이 회사에 이제 뭐 크리지 코너에서 원세 대표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추가 투자로 한 10억원 정도 투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마치고 나서 주변에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20억 정도로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파밋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한 4시간 만에 한 7억 원 정도를 이제 완제에서 조달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놀랐었고 또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7억 원이라는 돈이 그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4시간 만에 메이드가 되는 것을 보면서 VC들도 자꾸 얼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투자처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구나.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냥이라는 이 영화인데 크라우드펀딩 검색해보시면 요즘에 꽤나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크라우드펀딩 1호 손실 사례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왜냐면 예를 들면은 P2P 되게 빨리빨리 수익이 돼서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크라우드펀딩 되게 오래 걸리는 거 같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상영을 앞두고 있는 영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딱 하루 만에 3억 원 넘게 조달이 됐고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영화사에서 그리고 대급사에서들 되게 많은 요청들이 있어왔고 그러한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생겨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꼭지에 저희 마니지가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니크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유니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층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의 핵심 고객인 거죠. 하지만은 커버리지는 상당히 넓게 가져가고 있어요. 영화도 뭐 블록버스터부터 그런 저예산 영화까지 그러한데 그래서 뭐 많이들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좀 오늘 좀 이야기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겨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기부 후원 대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부 후원이나 P2P 형태가 한 개 딜당 약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지고 아 저게 하나의 비클로 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지난 6개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크라우드펀딩 시행 6개월 그때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 투자자 중에서 한 65%를 이제 와디지를 통해가지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그냥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자료가 좀 빠진 자료가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면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 저희 쪽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96%는 일반 개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나눠주면 좋겠다. 96%가 개인이고 그 중에 약 60% 정도가 급여소득자들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는 금액은 약 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 상황 속에서 적정한 수준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생각하시는 것 같이 남성의 투자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제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업을 만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스타트업에 정확하게 생리를 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도는 정확하게 RM 시장으로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구조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의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 속에서는 저희 와디즈가 혼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를 하는 그 주식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공적인 절차들을 통해가지고서 뭐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싸웠던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어떠한 것들이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마켓 그리고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저는 좀 객관적으로 저 마켓이 과연 스타트업의 전체적인 생애 주기에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좀 어떤 비크로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냥 바라봐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그 고민입니다. 한 달에 한 20억 정도씩 이제 딜 메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 한 달에 올해 안에 한 50억 정도씩은 딜 메이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딜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최근에 스톱을 걸었어요. 왜 스톱을 걸었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소비자에 대한 그 뭐랄까 좀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충분히 존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아무 돈이나 받지 않도록 좀 선을 끊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좀 만들고 그 안에다가 투자자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좀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이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유치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일까?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좋은 딜들을 좀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내년도 한 이 자리 다시 불러주셨을 때는 또 생태계에 좀 들어온 형태로 발전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예, 제가 준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사분께서 따로 또 댓글을 계속 달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